안녕하세요. 네, CPK 레슨의 이번 주는 6주차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까지는 이제 거북이 가지고 디테일 아름다움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봤잖아요. 자,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이 저번 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1주차에서 뭐 5주차까지 이제 이론을 배우고 돌아보면은 꽃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그리고 거북이를 표현해서 이제 디테일한 거 넣는 것까지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형태 잡는,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비례를 잡고 뭐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제해 주신 거 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시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고, 나중 가면은 그 말씀드린 대로 뭐 형태를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잡지 않고도 이렇게 뭐 눈부터 시작해서 코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더 쉬우니까, 처음 접근하기가 쉬워지니까, 또 그림이란 건 비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중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했었던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그 인체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인체 수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아, 인체 들어갔으니까 인체 그리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약간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념을 깨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으로 형태 잡는 법을 이제 했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이번 주에 한 시간은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계속 이 방법대로 가다가 이게 너무 고착돼 버리면은 이게 정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또 너무 딱딱하게 다가갈 수도 있고 그 그림 자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 한 번씩 다른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 해보는 주제는 그러니까 이게 컨투어 드로잉이라고도 해요. 컨투어 드로잉이라고도 하고, 오늘 할게 이제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란 말은 이제 안 보고 그리는 뭐 컨투어 드로잉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거 개념을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오늘 하게 될 거는, 자, 이제 디테일한 것들,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 처음 그리시는 분이랑 익숙한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앞서, 결국에는 뇌에서 오른손으로, 신호를 줘서 오른손이 얼마나 그,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익숙한 대로, 명령 내린 대로 이제 그리는 거. 이게 바로 숙련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런 숙련도를 키워나가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과제를 여유 있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그 오늘 할 거는 자. 숙련된 사람과 초보인 사람, 이 사람의 이제 그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할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봤을 때, 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자, 숙련된 사람들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첫 시간 했을 때왜 이런 식으로 선 연습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쪼개는 방법. 근데 이제 이게 원하는 대로 이제 던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런 밑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이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돌아가는 형태를 결정짓는 선을 이렇게 익숙하게 넣어 버리면은 이 자체가 이제 깔끔하기 때문에 그 선에도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 그러니까 이제 SD라는 그 브라운관 TV에서 보다가 요즘에 HD 시대가 오면서 또 요즘에는
뭐 울트라 HD, 4K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선명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밑그림 자체가 좀 뿌연 저화질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게 이제 고화질의 그런 디테일한 걸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런 거 주제가 되는 부분을 날카롭게 표현한 다음에 멀리 있는 건좀 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초보자분들이 이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의 글씨체를 따라 그린다고 해도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을 그릴 때,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아무래도 이 형태에 대한 이 선이 아직까지 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워낙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선의 감정적인 요소를 봤을 때도 이렇게 뿌연니까 자신감이 잘 없으니까 이런 뿌연 그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 힘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냐면 형태에 대한 형태란 존재가 있어요. 이 형태란 애 때문에 이 부담을 가지게 되니까, 아, 얘랑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막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잘 그리는 크로키 그리는 뭐 아티스트나 뭐 저도 크로키 그리고 또 에곤 실레 워낙 유명한 에곤 실레 같은 천재였던 그 작가의 그림만 봐도 그 예쁜 선들 있죠. 그런 다양한 선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그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작가처럼 원하는 의도대로 딱 옮겨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지만 이 선의 느낌을 살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할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이 좀더 자유로워지면서 굉장히 선이 예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예쁘게 나오게 되는데 대신에 형태는 깨지겠죠. 그렇지만 지금 할수 있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이드라인 기본 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짜자잔 나아가서 잡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선이 좀더 형태를 신경 쓰기 때문에 선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에 대한 조금 형태를 조금 더 빼두고요. 빼두고 이제 그 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컨투어 도형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그 블라인드 컨투어 좀 있으면 설명 제대로 해드리겠지만 좀더 관찰력 오히려 관찰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나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손을 대상으로 그린다고 하면 진짜 눈이 제이 손가락에 시하면은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하고 표현하게 되는데 오히려 초보인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형태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에는 약간 잔상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니까 약간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시선을 계속 한다고 해서 또 처음엔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형태를 똑같이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캐릭터성을 해서 아무래도 시간도 여러분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은 그림에 그릴 때 약간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조금 더 스트레스를 좀 없애고 형태에 대한 부담감을 좀더 없앤 다음에 이런 컨투어 드로잉을 하게 되면 훨씬 그림이 재밌고 그리고 또그어 그림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컨투어 드로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이 연필을 잡고 있게 되죠. 이번 주에 거는 이제 따로 자료가 없는 이유가 이제 자기 손을 그리게 될 텐데, 자, 손을 그리게 나중에 좀두 번째 시간에 좀 정통적으로 여태까지 하던 방법대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컨투어를 이제 손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손으로 오면 이쪽 방향에서 눈으로 봤다가 이렇게 그림을 종이에다가 그려나가게 돼요. 그려나가게 되는데 컨투어에서는 좀더 시야의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시야 바깥으로 여기 시야 자체를 이렇게 봐서 이 시야 자체는 이 손만 고정하는 거야. 손만 고정한 다음에
자기 종이를 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거 하고 있으시면은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게 정말로 그렇게 막 신경을 건드리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늘 할 거는 어차피 잘 그리는 목적이 아니라 한번 이 틀을 한번 깨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도 이 손만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제 시야라고 본다면 자 여기 시야를 지금 이 벗어나서 보겠죠. 나중에는 이 시야를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시야가 이렇게 겉을 통해 가는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따로 하면은 이게 안보감은 이게 한번 지나치면 이게 어디 있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원 라인으로 라인 하나로 자 라인 하나로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옆에 외곽에서 보면 이게 직선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굴곡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쭉 진행해 주시는 거죠. 쭉 진행해 주시다가 여기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옆에 묘사해야 될 걸리는 게 있다면 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굉장히 관찰력을 키워주는 훈련이기도 해요. 훈련이기도 하고 형태에 대해 오히려 더 집중력으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디테일하게 계속 보는 것 자체가 그림 그릴 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자체를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면서 여기 걸리는 것들 가면서 시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리는 것들 다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 시선이 지금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손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선이 꺾였다 그러면 손도 꺾이는 거죠. 근데 여기 굴곡이 있다 그러면 시선에 맞게끔 이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이제 안에 걸리는 것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형태는 굉장히 깨져요. 근데 깨지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나오는 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전까지 그렸던 선과는 전혀 정반대의 자유로운 선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이 형태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떨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태 자체, 눈은 형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점점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렇게 중간으로 모여지면 선도 예쁘게 그릴 수 있고 형태도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시야에 손은 완전 제 시야 바깥에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 보이게 하면서 어떤 뭐 자세를, 손 모양을 한 이런 모양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걸리는 것들. 자, 형태는 완전 깨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 이렇게 한 손으로.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은 해보세요. 얘도 최대한. 아, 어디쯤 왔을까? 이 선의 간격은 몇 센치 그었을까? 뭐, 이게 형태를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걸리는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손바닥을 너무 종이에 밀착하면은 이게 그림이 한쪽에 쏠리겠죠. 그러니까 약간 떼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걸리는 것들. 여기 뭐가 많죠? 여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천천히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머무르시면서요. 더 욕심 부리셔서 그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손금이나 어떤 손주름 같은 게 보면은 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말 작은 굴곡들이 나와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걸리는 것들 천천히 그리고 자 이제 손가락이 걸리죠? 이제 이런 데 부분들. 걸리는 부분들 이제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이게 스피드 있게 좀더 붙인다고 해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해서 빨리도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선들이 손이 나왔는데 정말 이런 선 하나하나가 정말 개성 있게 표현이 되거든요. 강약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고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태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선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거고 에곤 실레 같은 사람의 작가의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선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그 사람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대로 자기가 변형을 하면서 이런 선들과 함께 쓰니까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들은 저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형태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이렇게 회각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거 정도면 형태는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건데 저는 옛날에 막 하다 보니까 막 손가락 6개가 될 때도 있고 막 이게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난리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형태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거고 형태 자체를 똑같이 그리는 건 목적이 아니고 선에 그런 스트레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기시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하루에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어요. 진짜 한뭐한 개, 뭐두 개, 세 개, 뭐 20개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형태에 대한 부담감도 떨치면서 이렇게 뭐선 연습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뭐 이런 부분들 좀더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을 채워 넣으신다든지 의도적인 것들을 좀 넣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손톱 있는 부분이라든지 명암 이렇게 명암 생기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넣으셔서 의도한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플러스 시켜주시면은 훨씬 더 그림이 더 예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컨투어 드로잉 자체는 굉장히 매력 있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쓰지 못하셨던 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이거 형태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난 발전이 될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는 인물화도 충분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이 닮게 그리는 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떤 것들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손 한번 모양 한번 해볼까요? 좀 간단한 걸로. 자 이제 뭐 여기도 눈은 계속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자 여기도 이제 꺾이는 부분도 여기도 이제 가운데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 표현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좀더 천천히 천천히 하면 또 천천히 할 만큼의 다양한 선의 굴곡들이 나타나고요. 약간 스피드를 주면은 좀더 직선적이면서 그런 느낌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약 조절도 나중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번 주에 약간 아름다운의 조건을 보면 디테일들이 있을수록 패턴 같은 거죠. 있을수록 더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선을 떼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을 쭉쭉 이어간다는 느낌으로 핏줄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막 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히려 그리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얘를 익숙해져가지고 그림 선을 그을 수 있게 된다면 보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이 있으면 보면서도 충분히 이런 선들을 그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선들을 보면서도 아직 그을 수 있게 되면 형태도 이제 안정되면서 이런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이런 거에 좀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근데 이제 이런 재밌는 선에는 약간 굴곡 같은 것들을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처음에는 저도 이게 보면서 또그 선을 이런 컨투어 느낌의 선을 긋는 거는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이게 손에 익은 대로 고정관념 같은 게 박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하던 버릇 같은 게 근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연습 이런 부분도 연습해서 좀 어느 정도 쓸수 있게끔 하고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투어 같은 느낌을 살리면서 드로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손의 구조에 대해서 좀더 이미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더 공부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더잘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순히 스킬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연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선의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죠? 하면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좀더 이선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약간의 형태가 좀 과장되고 그러는 거는 또그 나름대로의 이제 개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챙기셔서 흡수하시면은 이제 그림 그리는 데좀더 다양성,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게 도와주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해서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선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좀 컨투어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할수 있는 선의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그 가능성을 이렇게 알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컨투어 드로잉을 할수 있고요. 뭐 인물도 마찬가지로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단계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인물 가지고 컨투어를 한번 해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걸리게 되는 부분들. 이제 저는 이제 이 종이는 안 보고 있고. 여러분들 더 천천히 그리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수업이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있는 부분들.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자기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렇게 재밌게 형태를 깨지도 못해요. 이게. 왜냐면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이제 아예 안 볼수록 나중에 확인하는 게더 좋겠죠. 저 이런 식으로 완전 형태가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절대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안 보고 그리면 이렇게 뺄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또 의도한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자, 이제
내가 그렸지만 이게 두번 다시 안 오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피카소 그림, 라인 드로잉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컨투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금 딱 이렇게 나눠지니까 요런 부분들은 뭐 톤으로 해주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서 이런 느낌을 살려주신다든지, 그래서 뭐 사인 뭐 넣고, 그러니까 뭐 이런 재밌는 형태로 이런 선들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딴게또 있나 보면은, 이게 인물뿐만이 아니라 사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가위가 있으면 가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그릴 때 이런 것 부분들을 넣게 되면 이런 컨투, 이런 선들 연습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색을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컨투어 드로잉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으로 뭔가 좀 선에 대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에 대한 것들의 어떤 부담감을 떨쳐낼 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심하실 때마다 표현하시면 되고, 크로키 잘 하시는, 크로키인데 선이 굉장히 잘 나온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왜냐면 크로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모델을 보고 그릴 때는 뭐 10초마다 바꾸고 15초마다 바꾸고 이러거든요, 자세를. 뭐 그러면은 이거를 형태를 딱 보고 세모 네모 해서 뭐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로키이지만 더 풍성한 그림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선 같은 게 나왔을 때더잘 알아야지만 이런 사람 할 때, 표현할 때뭐 이런 뭐 포즈 같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컨투어, 크로키 하는데도 컨투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뭐 인체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컨투어가 이제 안 보고도 아좀 이제 내가 이 선에 대해서 좀알것 같다 그러면은, 눈 시작하고 컨투어 한 다음에 이 눈이 끝날 때쯤, 다음 눈 나갈 때 살짝 위치 체크하고 다시 컨투어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형태의 비례도 어느 정도 맞으면서 선도 재밌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하셔가지고 표현하시면은 좀더 재밌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 컨투어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형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선이 안 나오는 거죠. 형태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면 선이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선에 예쁜 선을 그릴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컨투하면서 이제 계속 형태를 쳐다보게 되니까 훨씬 더 관찰력을 키운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에서 살짝 반전을 줘서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해봤으니까, 이거를 숙지하시고 한번 재밌게 그림을 좀더 부담 없이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컨투어의 손을 가지고 컨투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좀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뵐게요.